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다.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향한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병을 고치려는 힘이 갖추어져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치칼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암과 같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면 너무나 식상하게 들리죠?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하며 스트레스의 위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기능이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 자율신경과 면역작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우르의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입니다. 저자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아보도우르 도우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니가타 대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메커니즘을 최초로 해명했으며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KBS 생로병사의 비밀, 열이 몸을 살린다, 체온 면역, SBS 스페셜, 마법 일도, 당신의 체온 이야기 등에 출연하여 우리나라의 체온 면역력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주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긴장한 상태가 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저자는 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고, 교감신경이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낫는다고 강조합니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연쇄 반응적으로 일어나 이것이 암이 되는 몸 상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면서 겪은 여러 질환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항상 몸이 좀 긴장되어 있는 편이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수족냉증도 심했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생리통도 너무나 심했고,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해소하고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교감신경이 긴장을 해소해 암에 걸리지 않는 몸, 암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도우르의 암을 이기는 면역 유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서문.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암의 주범은 바로 스트레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암이 줄곧 톱을 차지하고 있다. 암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15년 이후에는 연간 89만 명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암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 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쓰이고 있는 항암 치료제나 방사선 치료, 수술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여 암을 자연 퇴축시킨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고지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 암은 불치병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더구나 암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치는 천재 같은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우연히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진행기에 들어서서 치윤하여 전이 되어 있으면 최첨단 치료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암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오랜 세월의 생활습관과 담배 따위와 같은 기호품의 영향, 바이러스, 화학물질, 여러가지의 발암물질, 유전적 요소,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막연해서는 애써 발암요인을 제거해봐도 암에서 벗어난다는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암에 걸리느냐 안걸리냐는 운명에 달렸고 낫느냐 안 낫느냐는 하늘에 맡기고 여하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치료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까지의 암 예방과 치료는 이처럼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자기 스스로 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그래요? 하고 고개를 다우뚱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암은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는 병이라고 애매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은 과로나 정신적 고민 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암의 정체를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암 전문가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암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들수 있다라고 말하며 스트레스를 많은 바람 원인 중에 하나로 간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로 부수적인 조언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런 대응 방식 때문에 암이 난치병으로 인식되고 암 사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스트레스가 주범임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도록 생활을 재평가함으로써 암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연구를 함으로써 암 예방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질병의 발생과 치료의 기초가 되는 후쿠다 아보이론 예부터 병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가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사별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지진 같은 재난으로 부득이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염증에 잘 걸리거나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으로 쓰러지는 현상은 의사들도 종종 관찰하고 있다. 나와 후쿠다 선생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었다. 후쿠다 선생과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94년 10월이었다. 그 무렵 후쿠다 선생은 니가타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소화기 전문 외과 의사였다. 그는 1991년 무렵부터 어떤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날씨가 좋은 날일수록 충수염 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른바 맑은 날의 충수염 현상이었다. 충수염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병이다. 맹장은 소장에서 대장에 이어진 부분으로 충수는 맹장의 끝에 튀어나와 있는 통모양의 기관이다. 이 충수에 생기는 염증을 충수염이라고 한다. 후쿠다 선생이 관찰한 바로는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충수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유독 겨울의 맑은 날에는 판에 박은 듯이 환자가 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늘이 환하게 맑은 날일수록 수술이 필요한 중증의 충수염 환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후쿠다 선생은 기압계를 설치하여 기상 관측을 실시하고 충수염과 기압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우연히 의학 잡지 미크로스코피아에 같은 호에 기고한 것이 인연이 되어 충수염과 기압의 관계에 대해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충수염과 기압의 연구를 통해서 신체를 감염해서 지키는 백혈구가 내장의 작용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후쿠다 아보 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자율신경은 혈관과 심장, 소화기 등 내장의 작용을 조정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낮에 활동하는 때나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심장의 작용을 촉진하고 호흡을 빨라지게 하며 소화기의 작용을 억제하여 활동에 알맞은 신체 조건으로 조정한다. 반대로 휴식할 때나 식사를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심장의 작용이나 호흡을 완화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기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자율신경의 조정 작용은 내장뿐만 아니라 혈액 속으로 흐르는 백혈구에도 미친다. 백혈구에는 크게 나누어 과립구와 임파구가 있는데, 과립구는 사이즈가 큰 세균 등을 먹어 처리하고 임파구는 바이러스 등의 미소한 이물에 대하여 항체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사용하여 무독화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은 과립구의 수화작용을 지배하고, 부교감신경은 임파구의 수화작용을 지배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임파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있게 작용할 때는 과립구와 임파구의 수화작용도 균형이 잡혀있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된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과로나 고민을 안고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이 긴장을 강요당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지나치게 긴장하면 혈관이 크게 수축되고 그 결과 몸 전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또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과립구의 수가 증가한다. 과립구는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한편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활성 산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재난을 가져온다. 활성 산소는 산화력이 강해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조직의 염증을 일으킨다. 위궤양, 장염, 난청, 당뇨병, 뇌혈관장애 심장병, 자기 면역질환 등 온갖 질병은 스트레스를 받은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되고 이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덧붙여서 설명하면 맑은 날에 충수염의 염증이 심해지는 것은 고기압 아래에서는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량 발생한 활성산소가 충수의 점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후쿠다 아보이루는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향한다. 물론 암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부터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와 암을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자율신경과 면역의 작용을 먼저 이해하라. 암은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낫는 병. 암은 어깨 결림이나 치질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난치병이라고 생각한다. 암의 원인이 세포의 유전자 이상에 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어렵게만 들려서 도저히 이 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잠시 일상생활로 되돌려 보자. 예를 들면 직장인 S씨는 요즘 어쩐지 몸에 힘이 없다고 호소한다. 아무래도 연일 하는 일이 힘에 붙이는 듯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게다가 치질도 심해졌다고 한탄한다. 직장 여성인 C 씨는 약한달전 사랑이 실패한 다음부터 식욕이 없고 위가 아프고 물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S 씨와 C 씨를 괴롭히는 이런 병들. 즉, 전신권태, 두통, 어깨결림, 치질, 식욕부진, 위염 같은 것은 암과는 달리 별로 낯설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으로 입에 올리는 이런 병들과 암은 거의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SC와 CC는 아직 당분간 암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상태를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그 앞에 암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즉, 발병의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치질과 암이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문에서 소개한 후쿠다 아보이론, 즉, 몸을 병에서 지키고 있는 백혈구의 수화작용은 자율신경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다. 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바라보면 암과 치질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율신경은 과로와 마음의 고민 등 몸과 마음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난조가 백혈구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 약화와 혈액순환 장애와 조직 파괴 등의 장애를 불러오는데 이런 것이 어깨결림과 치질,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암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낳는 지극히 흔하고 평범한 병이다.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야 암이 되지 않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 앞에서 임파구는 부교감신경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암 공격을 장기로 하는 NK세포와 NK-T세포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그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NK세포가 방출하는 퍼포린 같은 공격 무기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지 않으면 분비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임파구가 암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려면 몸이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알수 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란 심신이 편안하여 웃음이 있고 마음이 느긋한 때이다. 몸의 컨디션이 이러한 때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도 잘 된다. 몸 안으로 발암물질이 들어오든, 암이 생기든, 풍부한 피해 흐름으로 나쁜 것을 흘려보내고 혈액의 흐름을 타고 순회하는 임파구가 암세포를 기세좋게 쫓아낸다. 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세포의 분비와 배설 능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NK세포도 퍼포린을 가지고 가차없이 암을 공격할 수 있다. 교감신경의 긴장은 암이 될몸 상태의 시작이다. 그러나 일단 자율신경이 어지러워지면 순기능을 하던 자율신경 백혈구의 연대가 이번에는 반대로 역기능을 하게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잡고 작용하면서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 따위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이때 교감신경이 일방적으로 긴장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연쇄 반응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암이 되는 몸 상태의 시작이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 것일까? 교감신경의 긴장은 온몸의 세포에 미쳐서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져온다.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불러오는 네 가지 폐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파괴가 일어난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은 과립구의 수화작용을 지배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면 과립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세포가 죽거나 상하고 조직파괴가 확대된다. 몸 안에서는 호흡으로 얻은 산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세포의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등 다양한 경로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활성산소 전체의 비율을 보면 과립구에서 방출되는 것이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립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조직 파괴는 더욱 진전되는 것이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이 계속되면 세포가 지속적으로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이 사이클이 방해를 받으면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정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계속 쌓여가면 발암을 촉진한다. 또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깨 결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임파구가 감소한다. 백혈구 중에 과립구와 임파구의 비율은 그 사람의 자율신경의 밸런스에 따라 변동하며 과립구와 임파구는 언제나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된다. 그 결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임파구의 수가 줄고 작용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 면역에서 중심적인 작용을 하는 킬러 T세포의 수가 줄고 전투력이 떨어진다. 한편, NK세포의 수는 비록 늘지만, 암을 죽일 때 사용하는 퍼포린을 분비할 수 없게 되어, 암을 죽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믿고 의지하는 킬러 T세포와 NK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재생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어, 장기와 기관의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대소변의 배설이 힘들어지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애가 되는 것은 NK세포의 작용이 떨어지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교감신경의 긴장상태는 암을 일으키는 몸상태를 만들어 간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지침.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몸상태를 만든다. 몸이 암이 되는 상태와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매우 알기 쉽다. 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므로 몸이 따뜻하다. 쾌면, 쾌변, 밥맛이 있다. 기분이 느긋하다. 즐겁다고 느껴질 때다. 물론 언제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업무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요는 밸런스의 문제이다. 힘차게 척척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쉬는 때도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완급 강약이 있으면 괜찮다. 아무리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고 해도 폭음, 폭식, 운동 부족 등 게으름을 피우면 마지막에는 몸이 이렇게 게으른 것은 싫다라고 반응하며 심박수를 높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향하게 된다. 무슨 일이나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암이 되지 않은 몸상태를 만드는 요령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항목을 명심하고 실천해보자. 1.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 마음에 고민을 품지 않는다. 3. 장의 작용을 높인다. 식이섬유, 버섯류를 섭취한다. 영양보조식품, 서플리먼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4.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운동, 호흡, 손톱 마사지, 목욕, 햇볕을 적당하게 쪼인다. 5. 약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난다. 서플리먼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최근 서플리먼트 붐이 일어나고 있다. 서플리먼트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 또는 허브의 유효성분 등 몸에 유용하다는 식품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서플리먼트가 종류도 다양하고 값도 싼 것이 많아진 탓인지 이것을 먹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며 식사의 보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진 듯하다. 특히 항산화 작용이 있는 베타카로틴 (DHA, EPA)에는 인기가 몰리고 있는데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을 과잉 섭취하면 몸 안에 산화물로 정체하게 되고 이것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배설할 수 있는 양을 섭취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반드시 발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상적인 것은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야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과잉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다. 자가 진단이 중요하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일지가 않은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생활을 재점검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생활을 하여 암을 일찌감치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암 검진으로 열심히 암을 찾는 것보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의 컨디션에 관해서 이런 점은 없는가? 얼굴빛이 나쁘다. 쉽게 피로하다. 식욕이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자각증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생활을 뒤돌아보자. 과로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거리에 짓눌려 있지 않은가? 특정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 않는가? 폭음 폭식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짐작가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상태를 본다. 그래도 어쩐지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으면 암이 진행되고 만다, 암을 못 보고 놓치고 만다, 때를 놓친다 등등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없다. 지금 열거한 몸의 컨디션 체크와 생활의 재점검을 아울러 실행하면 암에 걸려있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암이 진행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고서 나름대로의 몸조리를 하면 암은 진행하지 않는다. 종종 암은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몸에 암이 생길 상태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환자에게 암에 걸리기 전에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반의 사람들이 감기 비슷한 열이 몇 번인가 났다거나 또는 미열이 나고 몸이 나른한 경우가 있었다는 대답을 한다. 이것은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몸속에 이상한 자기세포가 생기면 임파고가 이것을 공격한다. 그때의 나는 열이다. 즉 본격적인 암이 되기 전에 임파고는 몇 번이나 암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가벼운 열이 나서 몸이 무거운데 이를 계속하고 있으면 또다시 암이 되살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암이 된다.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있으면 암 검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다. 암을 고치기 위한 대책 생활방식을 바꾸어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암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하여 발병한다. 과로와 수면 부족, 마음의 고민이 교감신경의 긴장을 초래하여 과립구를 증가시키며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도미노 게임처럼 차례차례 조직을 파괴하여 암에 싹을 키워간다. 그러므로 암에 걸린 것을 알았으면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 암을 고치려면 다음의 항목을 실천해보자.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며 마음의 고민을 제거한다.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암에 대한 공포심만큼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바와 같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로, 고민 등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는 데 있다.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그에 상응한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암은 무섭다, 낫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교감신경이 한층 더 긴장하게 되고 치료의 발목을 잡아당기게 된다.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하며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들어 임파고를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면 교감 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과립구의 증가가 억제되어 활성 산소의 대량 발생이 제동을 걸수 있게 된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가 증가하고 피해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까지는 주로 암을 유발하는 원인, 교감 신경의 긴장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침술 치료로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만든다. 동양에는 예부터 친숙한 대체의학으로 한방 치료와 침술 치료 등이 있다. 이두 치료법은 모두 혐오물 반사를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혐오물 반사란 싫은 것, 불쾌한 것을 만나면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반응을 말한다. 침술 치료에서는 침을 놓았을 때 찡한이 둔한 통증이 난다. 이 자극이 몸 안의 세포를 놀라게하여 혐오물 반사를 일으킨다. 주사바늘의 끝이 환부에 닿으면 솔직히 말해서 다소 예리한 아픔이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야 할 정도로 뜨끔하다. 이 예리한 아픔을 배제하려고 혐오물 반사가 일어난다. 침술 치료를 하면 몸이 따뜻하게 더워지기도 하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것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술치료와 한방치료는 역겨운 것에 대한 혐오물 반사를 이용하여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교감신경은 억제되어 과립구는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생성에도 제동이 걸린다. 한편, 부교감신경이 요세해지므로 임파구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암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침술치료를 권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침술치료 외에도 온천요법, 향기요법, 요가, 태극권, 기공 등 자기 몸이 편해진다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시도해보기 바란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사를 하라. 암치료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어패류, 콩제품, 해조류, 버섯류, 야채,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버섯류와 해조류를 부지런히 먹는 것이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는 소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소화하려고 열심히 장관을 움직인다. 장관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장관의 연동운동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장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된다. 자율신경은 내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처럼 내장운동이 역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취하여 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식이섬유는 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의 장 안에는 약 100종류, 100조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장 안의 세균 가운데 유산균 같은 유익한 세균은 비타민의 합성과 소화흡수, 발암물질의 배제 등에 활약을 한다. 한편 웰치균이나 대장균은 장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발암물질을 합성하는 등 조직의 노화를 촉진한다. 식이섬유는 해로운 세균이 산출하는 활성산소에 흡착하여 대소변과 함께 배설되는 것을 돕는다. 장내 환경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식이섬유는 훌륭한 영양소이다. 최근 버섯류의 진액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으로 암이 자연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듣고 나는데 이것은 장관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으로 면역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장관의 운동이 멎어버린다. 이러한 치료를 중지하고 식욕이 되돌아오면 버섯류와 해조류 그리고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장의 작용을 회복시키면 좋을 것이다. 가볍고 적당한 운동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가급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기분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과도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지만 가벼운 운동을 기분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된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자기 페이스로 할수 있고 운동의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무리없이 하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경계의 승부에 이리일비하며 졌다고 분해한다거나 화가 나는 그런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기분 전환은커녕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교감신경의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 1회에 30분쯤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동을 쉬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도록 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든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같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손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권장한다. 깊이 호흡하면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 너무 많은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이런 산소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쉬는 숨으로 들어온 산소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역겨운 것에 대한 혐오물 반사와 마찬가지의 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해소되어 몸은 긴장 완화 모드가 되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한다. 몇번 심호흡을 한 뒤에 맥박을 측정해 보라. 맥박이 심호흡을 하기 전보다 느리게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심호흡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잔뜩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공기를 전부 토해낸다. 질병 치료나 정신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정해진 자세와 실행하는 순서가 있어서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실시 방법이 복잡한 것, 엄격한 스타일이 있는 것에 매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는 세계로 되돌아가 버린다. 마음 편하게 배에 가득 가슴에 가득 공기를 들이마셔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여유가 생기면 본격적인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도 괜찮다. 다소 미지근한 욕탕에서 느긋하게 목욕한다.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목욕의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느긋하게 탕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서 몸도 따뜻해지고 피로감과 근육의 뻐근함도 시원하게 사라진다. 몸도 깨끗해지고 심신의 긴장을 최고로 풀수 있는 것이 바로 목욕이다. 37에서 38도씨 정도의 다소 미지근한 탕에 느긋하게 들어가 있어 보라. 40도씨 이상의 다소 뜨거운 탕은 혈압을 높일 위험이 있으므로 긴 시간의 목욕에는 적당하지 않다. 목욕 뒤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준다. 웃음은 면역력을 강화한다. 웃음은 최고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세계이다. 유머나 코미디 프로와 같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많이 보자. 지나치게 웃으면 눈물과 콧물, 침, 방귀까지 나오는 수가 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전신의 배설, 분비 기능이 최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 웃고 있을 때 NK 세포의 퍼포린 분비 능력이 높아져서 암을 웃으면서 죽이는 효과를 볼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손톱 마사지 요법. 손톱 마사지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후쿠다 선생이 고안한 손톱 마사지 요법은 손쉽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가정 요법으로 적극 권한다.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엄지, 검지, 중지, 소지의 손톱이나 언저리를 누르면서 비비면 효과적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마사지 하는 부위 손톱이나 언저리의 모서리이다. 엄밀한 위치는 아니며 대략 손톱이나 언저리면 된다. 마사지 하는 손가락 자극을 주며 마사지하는 손가락은 두 손의 엄지, 검지, 중지, 소지이다. 이들 손톱이나 언저리를 누르면서 비비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이 억제되어 과립구가 감소한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다만 약제에 대한 자극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기 쉬우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마사지하는 손가락에 따른 효과. 손가락은 내장의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엄지는 폐 등의 호흡기, 검지는 위장 등의 소화기, 소지는 심장과 신장 등 순환기의 작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지의 효과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손가락과 함께 비벼준다. 암은 발생 부위에 관계없이 교감신경의 긴장에 의한 과립구의 증식,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약지를 제외하고 어느 손가락을 자극해도 좋지만 예컨대 위암이면 검지를, 폐암이면 엄지를 좀더 정성 들여 비비도록 한다. 손톱 마사지를 실시하는 손가락에 따라 나타나는 질병별, 증상별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지, 기침, 천식, 폐암, 아토피성 피부염, 류머티즘, 원형 탈모증, 구갈증 등, 검지, 위시비지장 괴양 위암,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등, 중지, 이명증, 난청 등, 소지,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간염, 어깨결림, 요통, 두통, 불면증, 건망증, 생리통,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갱년기 장애, 자율신경실조증, 안면신경마비, 손발저림, 비만, 치매, 불안신경증, 메니에르병, 노안, 빈뇨, 파킨슨병 등 자극의 세기 손가락을 자극할 때는 손톱이나 언저리에 다소 강한 듯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누르면서 비빈다.

90으로 번호를 매기면 좋을 것이다. 자극할 때는 한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다른 한쪽의 손톱이나 언저리를 양쪽에 끼워서 잡고 그대로 누르면서 비빈다. 예를 들어 엄지이면 1, 2를 동시에 10초씩 누르면서 비빈다. 정성을 들여서 비비는 손가락은 20초 정도 자극한다. 1회에 양손의 엄지, 검지, 중지, 소지를 자극하고 이것을 하루에 1에서 3회 한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실시해도 상관없다. 빠른 사람의 경우 손톱 마사지를 시작한 당일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며칠 안에 보통 은한달 정도 지나서 냉한 체질이 개선되었다. 숙면할 수 있게 되었다. 식욕이 난다. 두통이 사라졌다. 설사와 변비가 해소되었다. 등등 전신 상태가 개선되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손톱 마사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빠지거나 손이 뜨겁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 이것은 병이 좋아지기 전에 생리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자극을 주도록 한다. 이 경우 자극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손톱 마사지는 부작용이 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 자기가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에 대응하는 손톱을 20초씩 그 외의 손톱은 10초씩 자극하기를 1일 1회에서 3회 하는 게 적당하다. 이 요법은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효과가 뛰어난 건강법이다.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암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가족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동안이나 잠자기 전등 실천하는 시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개한 암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얼마 후에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37도 시대에 미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나른해지는 일이 생긴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고 NK 세포의 분비 기능이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파괴하고 있을 때의 열이다. 몸이 암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당황하여 열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한다. 대략 2일에서 7일 정도에서 자연이 진정된다. 이 열과 권태감 뒤에 암의 자연 퇴축이 찾아온다. 암인 것을 알았어도 낙심할 필요 없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많다. 하나씩 실천하여 회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자. 아보도우르의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타고난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돌보면 자유신경의 균형이 깨질 일은 없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